방호동 스타킹 동료 이거 뭐야? 스타킹 나왔었어? 어, 나갔었어. 오 진짜? 네. 야 그럼 오랜만에 방호동 피해자 만났네. 호피 호피. 또 더 호피야? 아니 사실 나는 호피가 아니야. 왜냐면 어? 그날 12시간 정도 촬영을 했는데 와 12시간이야 12시간 차를 찍은 거야? 12시간 하늘? 하늘 하늘을 12시간 찍었어 하루에 한 5팀 마셨어 길게 할 때는 그때는 그리고 3팀밖에 없었는데 12시간 한 게 앞에 세 차의 달인을 나왔는데 한 차 한 대를 5시간 동안 세 차를 하신 캠핑을 보고 나의 청사진. 실제로 호동이를 처음 보니까 막 너무 막 설렜던 거야. 막 대단한 MC를 막 본다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 싹해 아빠가면서 처음부터 막 아 이렇게 에너지를 갖는데. 드랍니다. 그거를 12시간 내내 하더라고. 끝까지. 난 그래서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웠어. 나는 정말 지쳤었거든, 솔직히. 호동이가 소정이한테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좀 해줬어? 뭐 12시간 동안 막 우리 서정 씨! 이러고 한 적 있어? 나는 12시간 한 마디도 못했어. 왜? 안 챙겨줬어. 진짜 한 마디도 못했어. 서정 씨라고 질문 한 번 안 했어? 야, 그럼 너도 호동이 피해자 아니야, 호피네. 야, 12시간 동안 같이 녹화하면서 말을 한 마디도 안 시키는 건 진짜 그거는... 단내가 났어, 단내가. 와... 차라리 세차 하고 싶었겠다. 맞아, 뭐라고 하고 싶었어. 우리 예성이 나갔을 때는 예성이가 말하려고 어, 저기요! 했더니 호동이 형이 아니, 이게 와장되는 게 어떻게 했지? 다? 원래 그랬나? 아니야. 나도 이거 호동이 형이 한 거 같지? 너희들 크게 성공해라. 성공할 거면 크게 성공해라.